행사를 잡을 적에 그래 우리 김씨 부인아 엄마 오늘 고개를 못 들겠지요. 어? 그래 우리 김씨 부인이 우리 같은 제자다. 예. 신을 이렇게 다 꺾어놓고 박씨 가정에 오는 신명들 우리 몸 주시면 다 신을 다 꺾어놓고 그래 오늘 이날을 잡을 적에 몸주에서도 우리 김씨 부인 몸주에서도 서럽고 박씨 가정에 이렇게 윗대에 많이 공들였던 기운들 모셔놨던 칠성님들한테도 다 이렇게 서럽고 여태까지 뭐하고 나이가 여든 때까지 이때까지 못하시고 아들들 저 사주 공 같은 사주들 다 눌려놓고 엄마의 사주도 다 눌려놓고 신 없다 하고 살아버리니 아들들은 아들대로 이 좋은 사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 가지를 못하고 맞지 엄마? 어? 이제서야 왔냐 하신다. 그래서 박씨 가정의 김씨 명단 이터전 명정 명단으로 이렇게 이정성을 드릴 적에 임시 제자 신명에서 10년 잡고 2년 잡아서 이날을 잡고 들어갔을 적에 뭐니 해도 박씨 가정에 이렇게 신의 벌이 너무 많이 내려온다. 그래서 오늘 박씨 가정에 왜 이토록 갑자기 이렇게 청춘 죽음들이 생기고 이렇게 젊은 새파란 우리 아들 자손들은 왜 지 노릇을 다 하지 못하고 세상에 못 나가고 이렇게 집안에 갇히는 격인지 지금부터 임시 제자하고 차례차례 찾아보고 안 좋은 기운이 있다면 물릴 것이고 좋은 기운이 있다면 알고 가라는 정성이 있다면 알고 가겠군 이 제자와 인연 잡고 지금부터 차례차례대로 밝혀가 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오늘날에 박씨 가정의 김씨 명단으로 안 좋은 부정 엄마 부정이 뭔 줄 알죠? 부정 영장 거두려고 하니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상문화 부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문 부정이 제일 먼저 긴다. 우리 부친자 가시고 3년상이 아직 안 된 것 같아. 맞아요. 3년 탈상이 안 되다 보니까 상문이 제일 먼저 앞을 끼고 우리 상문 주당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문을 또다시 걸고 어차피 이 집에 들어온 상문이야. 그 전부터 들어오던 이렇게 눅진 상문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 허주허신들 조상들이 왕래했던 영실아 부정이고 상문아 부정이다. 제일 먼저 아버지가 앞을 서고 지금부터 상문 부정을 벗기면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앞을 섰으니 아버지를 모시고 올게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 제자를 통해서 들어보고 묶이는 게 있다 하면 묶인 게 있다면 풀어가고 아버지가 갖고는 살수가 있다면 그 살수도 제껴갈 테이니 그리하라 짐작 가시랍니다.
아휴, 숨아, 술 좀 작자 드셔. 이 소리 내가 들을 걸 그랬다. 잘 살아보자고 이 집에 이사 와서 내가 창문도 고쳐보고 화장실도 고쳐보고 했던 것이 이렇게 내가 동토에 살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이렇게 동토 살은 벗겨가고 창문살도 벗겨주고 내 가는 길 이렇게 길 갈라서 열어주신다고 하니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얼굴 한번 보러 왔다. 나 만나가 매일 고생만 하는 내 마누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자네한테 잘할 걸 그랬다. 그런 건 내 오늘 걷어가마. 내 오늘 풀고 갈 테니 그래. 고맙대. 좋은 데로 가시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내 이렇게 아들 보고 가고 우리 마누라 얼굴 보고 가고 지금부터 풀고 갈게요. 자, 오늘날에 박씨 가정 안에 김씨 명당 안으로 아프는 건 엄마가 아프지만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이렇게 상문 살이 들어와 있다 엄마. 누군가 하나 명 나갈 일이 있다. 그래서 아들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다시 한번 이렇게 상문이 걸고 넘어질까봐 상문살 벗기면서 조상도 풀고 가고 청춘에 갔던 급살로 갔던 조상들 낱낱이 풀고 첫 번째도 명 살리는 일이고 엄마 두 번째도 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풀고 나서 다시 한번 마무리 지을 때 남은 조상이 있다면 풀고 가고 헛된 혼신들이 들어와서 해가를 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풀고 가고 제껴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고 두 개만.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중에 선생님 물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알고 가고 닦아 가라 하면은 하라는 대로 할 거가. 엄마도 그렇게 할 거가. 그러고 나면 이렇게 진명해서 본인들 원하는 대로 하여튼 뭐 상문살이다 안 좋은 균들은 눌려놓고 깨끗하게 맑게끔 이 가정에서 화합을 준다고 하시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